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2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죠.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세계은행의 비관적인 경제 전망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최근 이 선진국 증시의 랠리 추세가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어제 나왔던 세계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1분기에 있었던 미국의 한파라든가 우크라이나 영향 등을 감안해서 하향 조정한 거로 보이고요. 3.2%에서 2.8%. 물론 조정폭은 예상보다 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 국채가 강세였고요. 또 1분기 중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점 이런 부분들이 사후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ECB에서 정책 변화를 시도했던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경제 조정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조정의 빌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경기와 정책 그리고 그 반영하는 가격 변수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 선진국 증시가 급한 조정보다는 짧은 조정 후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후반까지는 속도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선진국 증시들이 속도 조절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세계 경제 전망 하향과 또 FS 정책 선반영이 반영돼 있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를 반영한 이후의 경기 전망과 정책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조정의 정도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이번 2000선 회복은 기존의 2000선 회복보다는 외부 환경 등 의미를 부여할 부분이 많다고 되어 있던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죠. 이번 2000선 회복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과거 2000선을 저희가 한 4번 정도 회복했다가 다시 PBR 1배 수준으로 다시 밀리는 것을 좀 반복했는데요. 한 2, 3년 동안. 그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나 정책이 있을 때 반대로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거나 또는 중국의 성장 위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반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반등 조짐이 있었을 때는 항상 미국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정책 불확실성 이런 금융 정책과 관련 변수들이 조정 요인이어서 좀 엇박자가 계속 나면서 수출 위주로 하는 국내 기업과 증시로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2000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대외 변수들이 그런대로 조합을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정책 측면에서도 좀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변수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그리고 정책 측면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연속성이 가능한 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합들은 이제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엇박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보통 2개월 전으로 짧게 나타난 반면에 이번 경우에는 강도는 좀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난번과 좀 다른 측정들을 간다면은 주도업종이 비교적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도업종은 IT 업종하고 지배구조 관련 이슈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격 논리 수반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철강이나 소재 이런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턴어라운드 기업들에 대한 그 가격 논리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킨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보면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2000선 회복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530선까지는 일단 회복하긴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 전망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소재업종에 대한 전략 포인트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보였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 매도가 동반해서 나왔던 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 거래소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실적 결과 이제 거래소는 기대치와 그 실제치 간의 괴리율이 한 마이너스 5에서 6%였던 반면에 평균 코스닥은 마이너스 20 정도였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의 조유한 특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비교적 그 개선세가 거래소와 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고요. 1분기에 좀 조정을 보였다는 정면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서는 가이던스와의 기준을 조금 더 낮췄을 때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치가 맞출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즉 코스닥의 조정 요인이었던 수급과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중기 이평선 하단이었던 520선 정도 내외에서는 충분히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요. 실적 종목 중심으로는 좀 회복세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재고의 조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생산자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표가 직전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4 정도로 0.6%포인트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이는 비교적 그 기업들 입장에서의 물가 정가가 좀 가능하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소재업종 역시도 낙폭과대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이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한 하반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소재업종도 서서히 저점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국내 이벤트 4만여의 날이자 또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오늘 만기는 6월 초부터 다소 좀 매도 우위가 예상됐던 만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증시가 반등하는 가운데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만기에 대한 영향이 계속 그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만기는 매도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천억 정도 매물 부담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프레드가 과도하지 않다면 3천억 정도 이상 내외 정도에서 좀 소화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물출의 가능성을 좀 중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변수가 있다면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과 관련된 종목 편출입이 있겠고요. 또 삼성그룹으로 과도하게 최근 매수가 쏠렸던 부분들이 차익으로 나왔을 경우에 베이시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부분 정도를 제외한다면 이번 만기는 큰 폭의 그 변동성보다는 제한적 수준의 매도 우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시장 2000선 안착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변수들을 진행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증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응과 관련해서는 IT 쪽이 그 재고순환 측면 조금 출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그동안 선 재고 조정 이후에 좀 재고까지 이제 미래의 수요를 감안한 재고 증가가 수반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IT 쪽이 가장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조금 저격 조정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수급적 우위가 IT에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기타 업종으로 보면은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과 같은 건설업종 일부가 분양 그 호조에 힘입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건재자 쪽도
단기 급등 위에 일정 부분 횡보했기 때문에 건재자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역시 철강업 중에선 사베스트리나 현대제철 그리고 화학에서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국도화학 같은 2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시는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연결되었습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 앞서서 좀 환율 얘기가 궁금해요. 환율이 굉장히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입 지표 자체가 역시나 환율 하락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상 한 3, 4개월 전에 미리 예견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안에 국내 재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을 조금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한 6월이나 7월쯤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환시 개입을 하지 말라 이러한 미국의 압박 그리고 G20에 맞춰서 그런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환시 개입이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나 국내 정부 자체도 공기업 살리기 그러니까 이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 기업 위주로 조금 공기업 살리기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역시나 원달러 환율을 조금 방조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국내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세 자릿수 원달러 환율에 돌입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환시 개입은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조금 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연결되었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연결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관심주였던 코리아 FT가 시초가 6,150원에 시작해서 아쉽게도 목표가 3%에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9일 관심주였던 MK전자도 어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역시 3%의 목표가에는 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바로 갭 상승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뭐, 시초가 자체가 그렇죠. 어차피 뭐. 일단, 뭐, 어제 코리아 FT 같은 게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갭 상승이 일단은 1% 조금 넘게 들어갔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가가 지금 3.9% 정도 형성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 안타깝게 아직은 조금 미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래서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연 기관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현재 친환경 쪽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는 PER 밴드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뭐 일지테크라든지 요즘 잘 나가는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PER 밴드가 6배에서 7배 정도로 형성되거든요. 하지만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낮습니다. 8배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 그런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무리 없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좀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K전자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NK전자. 가격대를 본다면, 현재는 지금 5,930원. 지금도 많이 올라왔죠. 어제 다시 한번 더 틀어주는 모습.
이게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고정 오르면 제일 좋겠죠. 고정 오르면 제일 좋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뭐 갭상승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 행보를 한번 또 접어서 가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기를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을 보시면서 왜 이 가격대에 이상로가 얘기를 할까?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구나. 이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뭐 7일이 하루 이틀 걸릴지언정 충분히 시세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 점을 좀 더 명심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잡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날 보고 난 다음에 요 시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나 아니면 뭐 이 봉은 이 음봉 자체는 개인 투자들을 뭐 약간은 빠져나가기 위한 음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하락했는 부분도 아니고 조금 여기 목표에서 빠졌는데 거리상 다시 없죠. 불어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한번더 떨어졌죠.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MK전자와 또 코리아 FT AS 하는 도중에 조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좀 잘 안 들리셨죠.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내만이었나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말이 좀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미리 매를 맞았다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면서 뭐 외국인의 3천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사실상 지난주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 조금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만약에 예상대로 3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쏟아진다면 코스피 약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새벽에 마감한 뉴욕이나 그리고 유럽 증시 자체도 특히나 닥스 지수 자체도 만선을 넘었다가 다시 만선을 하회하면서 최고점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 여파가 오늘 조금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 최근 한 몇 주 동안 글로벌 증시와 완연하게 디커플링을 이루면서 글로벌 주요 20개국 중에 가장 못 오른 지수 중에 하나가 코스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전화 연결이 굉장히 고르지 못한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전화 연결이 네, 오늘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한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원래 이런 굳은 환경에서도 네. 우리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란 그거를 제가 도전 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상승할 만한 종목 골라 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카드가 있는 종목군을 고르자. 그래서 오늘은 이지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내일부터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는 변동성이 클 수 있겠죠.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 실으시고요. 자, 일단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 자체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농축산 관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왜 이 기업을 선택을 했을까? 지금 일단은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원재료 가격,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런 부분을 뭐 일단 사료 배합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겠죠. 하지만 이런 원화 강세 자체가 단기적인 어느 시그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추세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 자체도 꾸준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상품 가격입니다. 자, 옥수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도 지금 크게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 자체는 바로 미국에서의 작황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옥수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맥이라든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대두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점도 이런 이지바이오 같은 업체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소개를 조금 많이 해드렸던 종목 세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PER 지금 4.3배짜리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관계고요. 지금 농축산 업체들이 대부분이 신고가 행진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은 이지바이오 단 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세적인 차원에서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지바이오를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초가 공략을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6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이지바이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개장을 2분여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죠. 오늘장 시장 아까 전에 예상을 해주셨는데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5% 정도 하락한 2013포인트에서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큰 변동성은 예상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08% 소폭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기관권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됐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선을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은 어떻게 되죠? 우선은 뭐 워낙 강세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철강주들 특히나 현대전처럼 상당히 좀 3일 동안 기관 수급으로 강해 움직였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IT 쪽 특히나 LG 그룹주들 좀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12일 목요일 오늘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양호하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0.05% 정도 상승한 2015포인트에서 개장을 알렸는데 역시나 전기전자, 대형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일장에 뭐 마이크론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피어 업종, 피어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부터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코스피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장은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역시나 소폭의 하락에 베팅하는 날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0.22% 정도 상승한 534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관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530선을 한번 하회하면서 520선까지 깨지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기 저점에서 조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장 큰 폭의 반등세를 조금 기대하기 힘든 게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역시나 보유한 종목 조금
치중하는 전략이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0.06%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62.5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쏟아진다면 역시나 프로그램 쪽에서 대량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은 0.15% 정도 상승한 1017원 20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면 장중에는 조금 보합권 흐름을 보이다가 마지막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세 자릿수 원달러 환율 이제는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난무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환시 개입도 느슨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반박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정부에서 1010원 아니면 1000원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환시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정부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1010원 1000원대에서는 정부의 환시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러한 섣부른 전망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역시나 센티멘탈을 가정했을 때 하락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일본 시장 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은 0.84% 내린 14,942.15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은 하락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까지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CJ오쇼핑만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E&M과 동서 역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유성 PB님께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강세 업종들, 인터넷 관련주들, 또한 그 IT 쪽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은행, 증권, 자동차 쪽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IT 쪽 보시면요. 오늘 또 하이닉스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2.4%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수급상에서도 지금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수급을 동반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일모직, 그 다음에 삼성 SDI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이노텍과 LG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관련 업종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1.5%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다음 SK컴즈 등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모처럼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이 1.3%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해운, 한진해운도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동양증권만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M&A의 잔금이 좀 치러진다라는 소식과 신용등급이 A-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증권업종 모두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KB금융만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주들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모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업종도 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환율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도가 3.2%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거래소에서 만도가 재상장 적용 확정이 나왔다 확정의 그런 뉴스로 인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매수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 나홀로 한 68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권에서 각각 36억 원 그리고 2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장 뭐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점쳐진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 조금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매 동향은 10시 이후부터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만년의 날 옵션 만기일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오늘장은 선물에 대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전일장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일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권에서 오늘장에도 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뭐 장 초반부터 0.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코스닥 증시가 개인의 매수 하에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 역시 개인권에서 2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억 원 그리고 2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뭐 코스닥 지수 하락을 야기시켰던 기관권의 강력한 뭐 투매성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바닥권에서 개인의 매수하에 오를 수 있는 게 코스닥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소형 개별주 외면하지 말고 펀더멘털과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 한 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현재는 35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권에서도 현재 1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도세를 키워나간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나 마이너스권으로 강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뭐 강하게 매수하는 대형주를 매수하는 그런 날이기보다는 역시나 1시나 2시 이후에 오후장을 바라보면서 낙폭이 과대한 그런 기업 그런 업종에 대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내만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 상승한 1017원 6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1017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환율은 1010원 후반대에서 1020원대 진입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에 대한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다면 환율은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난 밤에는 세계은행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위험 선호 심리는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결물이 1019원 3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결물 서포이트 플러스 1원 4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15원 70전보다는 약 2원 15전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및 저점 결제 수요로 1010원 중반대의 하단 지지력이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내부 물량으로 1020원대로의 강한 반등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1010원 중후반대에서 1020원대 초반에 어떤 거래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도 1016원에서 1022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특별히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시 만기에는 순차익 잔고가 늘어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매도 우위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먼저 현재 순차익 잔고 현황 등 자세한 시장 베이시스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금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2.9조 원으로 지난 5월 옵션 만기 대비 약 3,400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로
만기 부담감은 지난해 만기 지난월 만기보다는 부담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 옵션 만기 이후 외국인 약 1,700억 원 그리고 국내 기관 중에 보험이 약 1,200억 원의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따라서 근본 동시 만기의 경계 주체는 외국인과 보험이 될 것이고요. 배당량 물량의 청산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단기 유입된 외국인과 보험에 총 약 3,000억 원 가량이 금일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 만기는 외국인 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매물 부담이 꽤 존재하는 편이지만요. 부담 물량의 규모보다는 역시 청산 여부를 결정짓는 스프레드 수준이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어서 금일 스프레드 수준에 대해서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동시 만기는 순수한 이 만기 지표 이외에도 외부 요인들도 존재를 하고 있죠. 먼저 삼성전자 등 12월 결산 법인들의 중간 배당도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종목도 정기 변경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시장 영향 어느 정도나 미칠까요? 네, 금번 만기는 또 외부 요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수준이 만기 자체에 대한 요인이라고 본다면요. 만기 지표 이외에 세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금일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에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상향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른 코스피 200 대형주간 삼성과 비삼성으로 나누어진 이런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해 속하는데요. 우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으로 인한 편입과 편출 종목은 각각 총 7개 종목으로 적용일은 금일 동시 만기일 다음 날로 됩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벤트를 염두에 둔 롱숏 전략의 청산과 더불어서 추적 오차를 피하기 위한 인덱스 펀드들의 리밸런싱 수요가 금일 종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편입 종목인 한국타이어 그리고 편출 종목인 GS건설 등의 경우에는 금일 인덱스 펀드들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이례적인 수급 서프라이즈 그리고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을 제외하고는 신규 편입과 편출로 인한 시장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대해서 효과는 중립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대폭 상향 가능성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주가 수준의 1%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당사는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한 5,000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액이 5,000원으로 증가한다면 코스피 전체의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러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최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삼성과 비삼성 주로 나눈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및 삼성 관련주의 코스피 200 내 시가총액 비중은 약 30%에 육박하면서 선물과 현물 시장에 모두 유기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최근 선물 외국인이 매도 우위 스탠스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로 편향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부정적인 만기 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동시 만기를 이렇게 제한적인 매도 우위로 보시는 자세한 이유와 함께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금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매도 소폭 우위에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순차익 잔고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약 3천억 원 정도의 매물 부담이 존재를 하고요. 최근 선물 외국인 매도 스탠스와 더불어서 선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부정적인 만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일 스프레드의 수급적 하락 압력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급락이 된다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예상이 되고요. 단 다행인 점은 최근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어서 프로그램 매도 출회 시에도 이를 상쇄해줄 대기 매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중에는 매도 출회가 될 수 있으나 장 후반부터 대기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제한적인 만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형주에 대해서는 만기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선은 선물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가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로는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6월 동시만기 전략을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오는 종목이네요. 외국계 러브콜의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LIG 손해보험은 우선협상 대상자 KB금융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B어 뮤즈먼트는 베트남 전자카지노 진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들 짚어주시죠. 예, 먼저 SK 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로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한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3분기 디램 가격 상승에 있어서 3분기에도 견조한 이익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을 기준 4조 4천억 원에서 4조 7,700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IG 손해보험인데요. KB금융의 피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2.5%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각구성 협상자 선정 소식이 지금 KB금융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선 LIG 손보 입장에서 당연히 피인수 입장이니까 시장에서 좀 뜨거운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는 뭐 고객 정보 유출이다 뭐다 좀 여러 부분이 많았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되면서 M&A 부분에 대해서 순항이 우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계약 체결이 되는 순간까지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JB어 뮤즈먼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4.87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JB어 뮤즈먼트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5성급 특급 호텔이죠. 풀만 호텔 측과 이 카지노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금 밝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호치민 시내에 최고급 전자 카지노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그런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고 워낙 그동안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 영향을 당분간 며칠 정도는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LIG 인수전 고배 이거래일자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이버가 두 달 만에 80만 원을 재탈환했다고 하네요. 역시 라인 IPO의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리고 컴투스도 게임 흥행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롯데손해보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IG 손해보험 인수전 뭐 탈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장까지 개파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현재 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롯데손해보험 여기서 더 빠질까 저는 아직까지 이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면 LIG 손해보험 인수전에 가담하면서 우선 협상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5,000원대까지 조금 급하게 올랐던 게 롯데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탈락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3,500원대까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재료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그 이전 주가보다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롯데손해보험 단기에 크게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슈가 뚜렷하게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급락하기에도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다시 80만 원을 탈환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바닥권을 다지면서 이제 다시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라인의 IPO 기대감이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IPO 상장 기대감보다는 완연하게 나스닥 증시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와 완전히 동조화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상승도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의 주가 상승
상승이 견인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페이스북의 주가를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페이스북 주가 차트를 보시면 72달러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58달러까지 조정세를 겪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72달러까지 상승을 보였을 때가 네이버가 한 84만원 정도 88만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네이버도 같이 주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는 완벽하게 나스닥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를 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2거래일 전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장까지 네이버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분할 재상장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뭐 두 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페이스북을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는 외국인의 수급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날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조금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네이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이제 컴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 뭐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현재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전일장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컴투스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상승이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낚시의 신이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보였습니다. 낚시의 신이 본격적으로 2분기에 실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 작년도 2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컴투스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20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낚시의 신이 초기 흥행 조짐을 보였을 때 국내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한 70억에서 80억 원 수준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70억에서 80억 수준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상승하는 수치인데 이게 더 상향되면서 1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컴투스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후속작인 서머너즈워 자체도 이번 주 내로 뭐 iOS에서 글로벌 런칭을 다시 시작을 하고 역시 국내에서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보였기 때문에 서머너즈워가 낚시의 신에 의해서 연달아서 흥행에 성공하는 이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2차 랠리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가요,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만도는 재상장 적격 확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NG는 담뱃값 인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세 종목 짚어주시죠. 예, 먼저 포스코 보시겠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깎이면서 지금 AAA에서 AA+로 강등이 된 상황이고요. 우선은 1994년도 AA 등급 받은 지 20년 만에 이렇게 등급이 하락을 했던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강 시황이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또한 자본적 지출 투자도 계속적으로 되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신용등급 강등은 좀 시장에서도 예견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가 하락은 오늘로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만도인데요. 거래소에서 재상장 적격 확정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4% 좀 기분 좋게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만도가 영위하고 있는 제조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을 했었죠. 그래서 신설되는 회사 부분이 지금 돼 있고 지주 회사로 전환해서 한라 홀딩스로 이제 상호 변경을 해서 이제 존속이 됐는데요. 분할은 지금 9월 1일 날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도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이런 뉴스는 사실은 4거래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호재는 사실은 오늘까지 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오기까지는 좀 탄력적인 부분은 오늘까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KTNG인데요.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담뱃값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1.2%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금 담뱃세 인상 권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었죠. 이런 부분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담뱃세를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담뱃값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인상이 된 이후 10년 동안 2,500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주요 15개국 가운데 13위로 담뱃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아마 해외 나가시면 아실 텐데 담뱃값이 상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싼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정부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본다라고 하면 KTNG의 그런 수혜는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그룹 주가요. 어제도 짚어드렸죠. 중국 투자 유치에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싸이 효과가 사라졌는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일산업은 황기남 씨 지분 추가 매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종목도 짚어주시죠. 이랜드 관련된 종목이 뭐 두 가지 제가 지금 받았는데 네. 이월드랑 뭐 데코 네티션이란 두 종목이 오늘장 뭐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월드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잔량 점 상한가로 시작해서 뭐 천만 주 가까운 상한가 잔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중국 유치 기대감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기업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이랜드 그룹주 이전에도 중국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배우 소속사 뭐 키이스트나 사마 네트워크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에서 투자 유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월드나 뭐 데코네티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시장에서 공부된 바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월드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기업입니다. 그리고 데코네티션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율 자체가 15% 정도로 굉장히 낮고 부채 비율 자체도 뭐 400%에 육박하는 두 기업 다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하기도 없을 뿐더러 역시나 만약에 상한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절대적으로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규 종목은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보유하신 분들만 상한가가 풀리는 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이랜드 관련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장까지 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오늘장은 보합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싸이 행오버에 의해서 행오버 공개 이후에 차익 매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쏟아졌는데 싸이가 항상 싸이 컴백 이전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맨 처음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유튜브 관련해서 싸이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 YG 엔터테인먼트가 단기간 내에 100% 상승을 보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싸이가 컴백하기 이전에 항상 주가가 움직였던 게 YG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재료도 많이 노출되면서 소멸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YG 엔터테인먼트 사실상 싸이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밝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싸이 테마주로 편승돼 있지만 역시나 싸이가 뭐 컴백한다 뭐 신곡을 들고 나온다 이러한 이슈에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YG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 주변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싸이 관련주를 묶이면서 상승을 했을 때 공매도의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YG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가 대부분 소멸됐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되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되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YG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일산업이 뭐 황기남 씨 지분 추가 매입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장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일산업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게 신일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무리하게 담아보지는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일산업 같은 경우 이런 지분권 경영권 분쟁 이외에도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독보적인 국내에서 브랜드 뭐 1위라고 볼 수 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일산업, 선풍기 분야에서는 신일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철이 뭐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이런 시점에서 뭐 에어컨 관련주, 뭐 제습기 관련주, 그리고 선풍기 관련주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볼만하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일산업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경영권 분쟁과 성수기 도래에 의한 분할 매수도 조금 가능한 게 신일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전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무난한 만기 진행 중 외국인 파생 수급에 따른 시장 영향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입니다. 동시 만기일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완화 기대해보자, 소재업 중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국내 이벤트 영향 무, 자동차 부품 및 원화 강세 수혜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는 관망, 그리고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난한 동시 만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오후장에 대비해야 할 전략 좀 짜주실까요? 네, 일단 뭐 금통이 금리 결정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오전 중에는 외국인들 선물 조금씩 차익실은 나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개인들이라든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누적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그런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힘겨루기는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균형의 추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어떤 시장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개별적으로 숲보다는 좀 나무를 보자라는 개념으로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유효하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좀 바텀업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좀 종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뭐 가는 말에 올라타자 뭐 이런 얘기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가는 말이 이제 언제 올라타야 되느냐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가는 말들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기타 이제 삼성그룹주들 뭐 이런 종목들 눌림목 나왔을 때는 뭐 과감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오늘 위닉스 같은 종목들도 그동안에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오늘 재차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외에 뭐 SPG, 다나와 그리고 이제 제약주들 오늘 소폭 조정 나오고 있는데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적감에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출발은 한 30분 지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코스닥은 좀 광보합이고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조금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영향이 조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꼭
한 번쯤은 괴롭히고 가는 장인데, 그 전에 괴롭힘이 없었고 오늘까지 영향이 미미하다면 이 이후에 한 번쯤 괴롭히는 장은 한 번쯤은 나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얘들이.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난 종목들 보면서 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 지금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금일도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조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금일조차도 지금 신고가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48,000대를 이제 또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갔다가 살짝 지금 밀려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5만원대까지도 또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7,000원 이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반 정도, 즉 제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반 정도 남은 물량은 일단은 5만원대 이상까지는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분할 매수는 제가 분명히 다시 시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7,000원대 분할 매수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조정이 조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을 좁히려고 들어오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제가 분명히 주도주군이 될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에코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5.1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 눌림목을 줬고 지금 다시 재상승에 가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병군 멘토가 아침마다 나와갖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가면서 하반기 주도 섹터, 즉 전자 쪽에는 SK하이닉스, 자동차 쪽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차량 경량화 쪽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것이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패러다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확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명확히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목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물 인터넷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2014년 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014년 시장에서 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한 문화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문화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타블릿 PC까지의 어떤 영역이, 그것이 확산되고 정착되고 그리고 보급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문화들, 지금까지 삶의 문화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되겠죠. 새로운 날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좀 참고하시고요. 사물 인터넷 근간은 결국은 통신 쪽입니다. 제가 OE 솔루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OE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바로 통신이 근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성 ITX. 제가 1월 달부터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서도 1월 달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작년 11월 달에 밤 프로그램이죠. 그때는 주식 승천이었는데 승천하고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조정 구간이 완만해지는 속도, 즉 조정이 완만해지고 있죠.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론을 띕니다.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면 자, 그 속도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조정 시점이고, 내려올 때도 급하게 내려오다가 속도가 완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정의 끝자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CNC는 보안 관련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6월 달이죠. 이번 달에 들어오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SKCNC도 제가 프로그램상에서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다. 왜 이런 것들이 하반기 주도주군이 되어 나가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잡아드린 게 근간입니다. 바로 오이솔루션인데요. 금일도 한 2%대 조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오이솔루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전자신호를 전기신호, 그 다음에 빛신호로 바꿔나가는 것이고, 이 그 트랜시버가 하는 역할이 이제는 스마트 트랜시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깜빡임 이런 여러 가지들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LED와 같이 성장이 되면서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업체도 상장 이후에 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긴 횡보구간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상장 이후에 큰 하락이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횡보 구간상에서의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은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명확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보면 16,000원이 살짝 깨진 시점이고 자 박스권 상단은 19,000원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을 계속 기록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여기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극히 미비합니다. 누군가는 꼭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제외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 쪽에서 수급 상황에서 꼭 쥐고 있는 즉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이 박스권 상단의 어떤 흐름은 돌파의 흐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최근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 성장성적인 측면에 대한 뉴스들 오이솔루션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자, 우리가 하반기 별 거 있습니까? 하반기에 가장 큰 먹거리 즉 시장의 상승이 온다면 그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장 큰 먹거리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군입니다. 우리가 주도주군을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나놓고 나서야 주도주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분명히 이 종목 얼마까지 온다. 자, 전자 쪽에 전자가 주도주군이 될 것이고 그 주도주군 중에서도 탑픽이 SK하이닉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주도주군인 거죠. 그리고 진짜 탑픽 종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든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뭐 황기순이라는 옛날 개그맨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알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먼저 시장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그 시장에 대한 자세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하반기에 주도주군에 대한 준비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큰 맥락에서 먼저 잡아드리자면 사물인터넷 시장이 근간입니다. 이게 가장 큰 화두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전자 쪽에 모바일 디램의 활성화, 가격 상향 안정화, 성장성 그걸 보고 SK하이닉스를 잡아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동차 쪽입니다. 전기차로 바뀌어 나가는 패러다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밀러링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카 시스템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연계가 되는, 즉 스마트 기기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 사물 인터넷 시장을 근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어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가 그 고속도로에 대한 정보와 지나가는 곳마다 영역별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사물 인터넷에서 또 파생되는 것이 문화 컨텐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큰 시장이고 전자, 자동차, 문화 컨텐츠를 그 하부 섹터로 보시면서 주도주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오늘 전일은 공개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www.sntv.co.kr로 접속하셔서 자 예병군 멘토와 소통의 공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1.5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34.06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증시와의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